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우리가 그 단상 아니면 삼상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삼상일까? 뭐 사상도 아니고 오상도 아니고 육상도 아니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화의 종류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전등 전열. 그죠? 전등과 콘센트. 이거는 단상이에요, 단상. 삼상 전열도 있지만 보통 단상이죠. 전열, 콘센트. 그 다음이 이제 동력이죠, 동력. 펌프, 모터, 뭐 승강기부터 해가지고 뭐, 그죠? 이게 이제 삼상이란 말이에요. 전등 전열은 단상을 쓰고, 동력은 이제 삼상을 쓰는데, 왜 동력이 삼상을 쓰느냐. 동력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시키는 전기 기계 기구가 동력이죠. 전등은 불을 켜는 거고, 전열은 말 그대로 열을 많이 쓰는데, 뭐 굳이 열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동력은 회전이에요, 결론은. 뭐 펌프라든가 모터 뭐 승강기 이런 거다 회전이죠. 그래서 왜 삼상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단상이 지금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그죠? 단상이니까 위아래로만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단상이니까.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요 1번에서 2번으로 갈때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으로 돌까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알 수가 없죠. 2번으로 3번 할 때도. 이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죠. 예. 삼상은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갈때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자, 검은색이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은 이쪽, 이쪽. 빨간색은 이쪽, 이쪽, 이쪽. 이게 시계 방향이죠. 예. 삼상. 삼상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상. 사상은 이제 위상이 90도 차이 나겠죠? 그럼 검은색은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쪽. 빨간색은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이 그림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삼상이나 사상, 뭐 오상, 육상도 회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자계가 생성이 되죠. 하지만 삼상은 3개 갖고도 회전 자계가 생기죠. 사상은 4개로 회전 자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 개로 만드는 거랑 네 개로 만드는 거랑 회전 자계가 삼상도 생기고 사상도 생긴다면 그냥 삼상으로 쓰는 게 싸죠. 세 개만 갖고도 회전 자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삼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왜 하필 삼상이냐? 회전 자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송전 철탑 1호사 345가 왜 삼상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상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전압이에요, 전압. V죠. V고 전압. 그 다음에 여기가 I. 그래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 I는 결국에는 뭐 100A냐 200A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 전선의 굵기잖아요. 그래서 굵으면 굵을수록 전류를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전선이 굵어지면서 비싸지죠. 결국에는 I는 전선의 굵기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단성 인선식은 전력은 VI죠. 그쵸? 예. 그리고 단상 삼선식은, 요게 V잖아요, 요게. 전체가 V예요. 단상 삼선식은 이것도 VI예요. 그죠? 예. 요게 V니까. 대신 단상 삼선식이랑 단상 이선식이랑 단상 삼선식은 이제 2분의 1 전압을 쓸수 있는 것뿐이고 용량은 똑같겠죠. 예. 그 다음에 삼상 삼선식은, 루트 3VI죠? 요게 V니까. V고 요거 I. 그 다음에 삼상 사선식, 또 여기가 V니까 선 V 실제로 가는 전압은 V니까 삼상 사선식도 루트선 VI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케이블 한 개당 보낼 수 있는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가닥이죠. 총 보낼 수 있는 거는 VI를 보낼 수 있는데 두 가닥이니까 한 선당 보낼 수 있는 거는 2분의 VI를 보낼 수 있죠. 2분의 VI. 그리고 단상 3선은 한 상당 3분의 VI를 보낼 수 있죠. 세 가닥이니까. 네.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 한 선당 세 가닥이니까 3분의 루트선 VI를 보낼 수 있죠. 한 선당. 그리고 삼상 4선식은 4분의 루트선 VI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한 케이블당. 루트선 VI인데 네 가닥이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0.5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0.33, 0.33. 그리고 요거는 한 케이블당 보낼 수 있는 거죠. 루트 3분의, 루트 3 나누기 3이면 50, 0.57이에요. 0.57. 그리고 4분의 루트 3이니까 0.43. 요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를 보낼 수 있을까? 단상 이선식이 1이라면 단상 3선식은 0.6이죠? 0.66. 66%. 그리고 0.57은 요거 두 배를 해주면 114%예요. 그리고 0.43은 두 배를 해주면 86%. 그래서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더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냐 해서 제일 유리한 거는 3상 3선식이죠. 단상 이선식보다 14%를 더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상 3선식으로 이제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저렴하니까. 이렇게 해서 3상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